안녕하세요. 달코웠습니다. 요거는요, 루비 부루니아입니다요. 16,000원짜리예요. 자, 이렇게 제가 갖다 놓고서 분갈이 영상을 아직 이렇게 못 찍고 있습니다. 의정부 들꽃사랑에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꽃이요, 다 맺혔어요. 이렇게 송알송알. 요거는 제가 키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한달 전만 해도 상태가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요게 여기 뒤에 티보치나 뒤에 여기요. 아이고, 놔둘 장소가 적당치 않아서 이 티보치나 뒤에 이렇게 놔뒀더니 햇볕이 가려워져가지고요. 이게 막 하엽이 밑에 막 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꽃눈이 지금 생겨야 되는데 꽃눈이 하나도 안 생기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요. 아유, 그래서 제가 요걸 하나 더 가지고 왔답니다요. 16,000원이고 요거는요, 월동은 안 됩니다요. 베란다에서 키우셔야 돼요. 이게 지금 제가 2년 차 꽃을 본 거고요. 22,000원짜린가 그때 가지고 와서 올해가 이게 지금 3년째예요. 벌써 가지고 오던 해 작년에 꽃을 이렇게 봤고요. 올해 이제 이게 3년 차인데 보관을 제가 잘 못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키우기 한번 알아보고요.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꽃 한번 먼저 볼까요? 자, 만개가 되면 이렇게 꽃이 예뻐요. 자, 이게 물이 져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막 피기 직전에 빨갛게 열린 모습이에요. 여기가 막 열리면 이 꽃이 막 이렇게 다 길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쫙쫙 벌어지면서 이렇게 피어요. 자, 요렇게도 되어 있지만, 요게 피는 모습이 요렇게만, 여기 줄기에서 요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게 요렇게 해서 꽃이 핀답니다요. 색상이요. 아까 보셨다시피 연한 색도 있고 진한 색도 있죠. 그건 왜 그런가 하면 해가 많은 데에서는 정말 막 진핑크 계열 이렇게 피고요. 해가 조금 부족한 집에는 연하게 그렇게 피어요. 그래서 이제 환경에 맞게 키우셔야 되는데 햇볕이 얼마 정도 피면은 꽃은 피나요? 요런 게 굉장히 궁금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여기 키우고 있는 데는 2시간 정도. 많이 들어와야, 겨울에는 많이 들어와야 2시간이고, 여름에는요, 2시간 반, 3시간도 채안 들어오는데, 제가 이렇게 꽃을 키우고 있어요. 겨울에는 뭐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지금 햇볕이라고는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뭐 해가 들어오는지 어쩌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정도로 해가 안 들어오는데 그래도 꽃은 피어요. 작년에 꽃이 굉장히 좀 많이 피었어요. 올해 제가 구석에 이렇게 가갖고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물은요, 화분에 겉흙이 마르면 듬뿍듬뿍 주시고 키우시면 돼요. 물. 그리고 영양제는요, 꽃이 다 생기고 난 다음에는 화분 위에다가 한이 정도 화분이면은요, 이건 목대가 굉장히 크죠. 얘보단 얘가 조금 더 큽니다. 목대가 이 정도 화분이면 20알 정도 골고루 요렇게 얹어 놓으시면 돼요. 흙은요, 배수가 잘 되게 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요, 배수만 잘 되게 마사 함량 많이 넣어서 쭉쭉 요렇게 해서 분갈이 해주시면 되고요. 얘는 겨울꽃이잖아요. 겨울꽃이어갖고 여름에 키울 때요, 여름에 조금 좀 힘들어해요. 원래 겨울꽃들이 여름에 좀 힘들어하거든요. 여름에 힘들어할 때반 그늘이나 나무 그늘 아래 시원하게 키우셔야 되고요. 장맛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런 장맛비는 안 맞추고 키우는 게 좋아요. 요런 보루니아들은 그렇습니다. 장맛비가 맞추면은 이게 가습으로 얘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마에 비를 조심하셔야 돼요. 보루니아류들은 다 그렇습니다. 요거는 의정부 들꽃에서 2년 전에 구독자님께서 저한테 요렇게 선물을 해주신 건데, 그때, 지금 요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거 잘 자라고 있습니다. 사계 보루니아예요. 요거는요. 이거 사계 보루니아는 저런 일반 보루니아보다 꽃을 더 많이 보여줘요. 차, 가지를 이렇게 자르잖아요. 자르면은 새순이 쭉쭉 뻗어 올라오면 이렇게 또 꽃이 피는데 많이 물었죠. 핑크색으로. 요렇게요. 자. 우리 집에 햇볕이 덜 들어와도 2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들어오는데도 이렇게 꽃은 핍니다요. 이렇게. 보루니아, 그 다음에 피나타 보루니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름에 그 장맛비를 맞으면요, 훅 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기도 하지만 물을 말리면 또 갑니다요. 그래서 물은 겉흙이 마르면 듬뿍듬뿍 이렇게 주셔야 되는데요. 물을 여름 같은 경우에는 매일 주거든요.
그래서 배수가 잘 되게 마사 함량을 굉장히 높게 해서 분갈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물을 말려도 안 돼요. 물을 말리시는 분은 화분을 이렇게 크게 사용하셔야 돼요. 저처럼. 근데 물을 뭐 주기적으로 뭐물 주는 거 자신 있다 이러면 적당한 화분에 이렇게 분갈이를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흙을요. 제가 오늘 이렇게 보시게 되면 토둥이 흙 50에다가요. 원바이오를 30을 넣었어요. 그리고 20을 첨토를 야생토를 넣어갖고 이렇게 버무렸어요. 약간 요 노릇노릇한 거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굉장히 배수가 잘 되게 이제 이렇게 버무렸습니다요. 계피가루 좀 넣고 이렇게 했고요. 자, 요번에 제가 요런 거를 화분을 좀 가지고 왔어요. 부추 신발 화분. 우물정 진주바이설에서요. 자, 여기 뒤에 요렇게 고리가 요렇게 되어 있어요. 색상은 한 네다섯 가지 요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색상은 요렇게 두 개를 요렇게 갖고 왔어요. 이게 원래 28,000원짜린데 요즘에 25,000원에 주고 계세요. 이거 25,000원인데 두 개를 하면 5만 원이잖아요. 근데 두 개를 하면 또 45,000원에 이렇게 저렴하게 주세요. 연말도 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요걸 가지고 왔는데 예전에는 이게 3만 원, 33,000원 막 이랬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작아요. 여기 어디가 작으냐면 여기가 길이가, 여기 길이가요. 그거는 요거보다 요만큼 한 2cm 정도 더 높아요. 그때 밟은 거는요. 여기도 조금 작아요. 요렇게 여기에서 요 길이가. 근데 여기 입구는요 똑같아요. 여기 비슷해요. 여기가. 그래서 가격이 요게 28,000원이었답니다. 요렇게 해서 요걸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심어주려고 해요. 여기 심어줄 거고요. 청바지 요거 조금 사이즈가 높은 거 있죠? 요거 12,000원짜리 말고 14,000원짜리 요거 하나 데리고 왔어요. 아, 여기다 또 심으니까 또 깜찍하고 예쁘더라고요. 자, 이러다 청바지 또 수집 다 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요거 하나 선물 주셔서 가지고 왔어요. 요거 3,000원짜리래요. 요거요. 이게 이제 용도가 뭐냐면은요, 요렇게, 심고서요, 요렇게 이제 DP용입니다. 뭐, 바이솔 같은 거 요렇게 DP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식물을 요렇게 심고 옆에 있죠? 요렇게 해서 DP를 해도 되고 했는데, 저는 바이솔에다 요렇게 한번 DP 해보려고 요렇게 해서, 요거 3,000원이라고 해요. 요거 하나 선물 받아왔어요. 자, 이제 요렇게 되어 있는데,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흙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자, 한번 봅시다요. 흙이 밭흙으로 해갖고 흙이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다털 필요도 없습니다요. 그흙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요거 좀 보세요. 흙이 너무 이쁘게 잘돼 있죠? 자, 그래서 뭐 몸살도 안 하고 잘 요렇게 활착을 할것 같아요. 세상에, 요즘은 좀 보세요. 흙이 이렇게 농장에서 신경을 잘 써줘서 이렇게 나오네요. 자, 요만큼 털고요. 안에 여기 앞에가 요렇게 해서 저는 앞에 난석을 조금 채웠어요. 여기 구두처럼 요렇게 나온대요. 여기 난석으로 일단 요렇게 메꿨고요. 자, 안에 흙을 요렇게 조금 넣어놨어요.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는데 요게 작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어요. 지금 보니까 신발이 조금 저기 해서요. 그래서 흙을 조금 좀더 털어볼게요. 요렇게. 자, 요렇게 조금 더 털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넣어봅니다요. 야, 딱 맞았네요. 딱 맞았어. 흙이 좋기 때문에 흙이 안 털어도 돼서 그흙 그대로 이렇게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뭐흙 버무려 놓은 거 사용도 안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요. 화분 가리가. 자, 요렇게요. 자, 요렇게 해서 한번 키워볼게요. 이게 내년에 이게 푹 자라서 이 화분이 작아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거는요, 한번 보세요. 이거. 제가 이걸 커트를 했잖아요. 이게 봄에 되면은 꽃다 자르고 나면 이렇게 짧게 커트를 해요. 저는 이렇게 다 커트를 해서 이거 목대만 굵어지고요. 이게 자래 많이 저기를 안 해요. 자, 이렇게 해갖고 싹 잘라버릴 거거든요. 이게 목대만 크게 하고요. 이게 이 늘어진 거를요. 그러기 때문에 화분이 작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요. 자, 이렇게 해서 분갈이가 끝났어요. 이거는 뭐 흙이 좋아가지고요. 분갈이라 그럴 것도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물 많이 주시고요. 어우, 또 어울립니다요. 자, 요렇게 심어 놨더니요. 어울려. 조금 있다가 물다 주고요. 멀리서 한번 찍어 봐 드릴게요. 물을요, 빠지면 주고, 빠지면 주고 해서 많이 주셔야 됩니다.
미르 몰약 좀 한번 있으신 분들은요, 요렇게 해서 한번 뿌려주세요. 자, 요렇게 뿌리 활착도 잘 되고요. 또 햇볕이 모자라는데 요런 것도 하고 세균 감염도 막아주고요. 생장 활동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줍니다요. 제가 싱싱하게 하초가 아주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뿌려주고요. 요렇게 분갈이가 끝났어요.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요렇게요. 이쁘네요, 신발에. 자, 요렇게요. 꽃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함께 이제 꽃 곧 터뜨릴 것 같아요. 이렇게 꽃 감상, 꽃 피면 예쁘게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꽃을요, 이걸 꽃이 다 지고 나잖아요. 지고 나면은 봄에 순으로요, 많이 잘라야 돼요. 여기 그 기존 나오시던 거 한번 볼래요? 여기. 짧게 잘랐잖아요. 짧게 자르면 옆에서 이렇게 겨순이 나와요. 애호가님들은요, 이거를 한 뺨 정도밖에 안 키워요, 키를. 짧게 잘라가지고요. 짧게 잘라도 그 해에 이만큼 자라거든요. 이게 올해 다 자란 순이에요, 이만큼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밑에 이제 꽃 지고 나면 여기 한 마디 잎 한 서너 개 놔두고요. 이렇게 뚝 잘라가지고 이건 삽목을 한번 해보세요. 윗부분을. 봄에요, 봄에. 3월달, 4월달에. 쫙 잘라가지고 하면 이제 여름 동안에 가을 동안에 또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지금쯤 이렇게 꽃몽우리가 또 오고 이릅니다요. 그렇기 때문에 키를 너무 크게 키우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해서 한 뺨 정도로 이렇게 키우기 때문에 이 화분이 조금 작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은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제가 이제 올해는 뭐 꽃을 못 볼 것 같아요. 요건 조금 좀 올해 제가 보관을 잘못해가지고요. 잘 한번 키워볼게요. 내년에 또 요거 잘 해서 꽃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참고하셔서 예쁘게 잘 키우십시오. 감사합니다. 대유카우스입니다. 꽃 이제 곧 필 것 같죠? 이렇게요.